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법 신문 변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트렌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신분 변경하면은 change of status라고 그러죠.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status라고 얘기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비자 주로 많이 들어오시는 게 이제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다가 뭐 F1으로 바꾼다든지 학생 비자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change of status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change of status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경우에 이제 무비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무비자인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그 후에 어떤 신분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셔서 다른 비자 신분으로 바꾸시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관광 비자를 갖고 들어오셨다가 추후에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플랜하셨다 하더라도 신분 변경을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리덤션이라고 해서 한 들어오시고 나서 60일 내에는 신분 변경 신청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만약에 들어오자마자 60일 내에 신분 변경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올 때부터 그런 신분 변경을 할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것 자체가 약간 사기다 이런 식으로 preconceived intent라고 해가지고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 비자를 갖고 왔다가 친인척이 있어서 또한번 정도 더 연장해서 1년 정도 있다가 또 F1으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참 많이 흔했는데요. 일단 신분 변경을 할 때는 그 변경을 하시는 그 신청서가 그 앞에 앞전에 갖고 있던 신분이 익스파이어 하기 전에 I-94가 이제 없어졌죠. 올해 4월경에 I-94가 없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들어오실 때그 스탬프는 계속 찍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비자 캐테고리로 언제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를 찍어주는데요. 그 신분이 익스파이어 하기 전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24일 날 익스파이어가 된다 그러면 적어도 24일까지는 이민국에 접수되게 신분 변경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갭피리어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어떤 경우라도 신분 변경이 잘못되거나 뭐 이제 모든 상황이라는 게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80일 이상 그 신분 변경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체류하시게 되면 미국에 다시 3년 이상은 못 들어오게 됩니다. 또 만약에 1년 이상 체류를 하시게 되면은 10년 이상을 못 들어오죠. 학생 비자로 하시게 될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찾아가서 너무 빨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또한 이제 preconceived intent라고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이민국에서 요즘은 학생 비자 하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데 학교에 처음 찾아갔었을 때또 레지스트레이션 등록 레코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날짜가 엘리스트 60일 이후가 되도록 해서 파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B2로 이제 관광 비자로 들어오시면서 공부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 입국 당시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해서 그 노테이션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서 관광 비자로 들어올 때는 관광하러 왔다 그래놓고 나중에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1을 준비하실 때도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과거 경력 같은 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내가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왜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F1에 이제 가끔 RFE라고 보충 자료를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학생 비자를 하는 경우에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고 학비와 생활비를 학원 등록할 당시에도 이렇게 뱅크 밸런스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저기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서류를 제출을 하는데요.
F1을 접수하면서 같이 이제 그 뱅크 밸런스 같은 스테이트먼트들을 많이 끊어오십니다. 근데 뱅크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뱅크 레터헤드에다가 밸런스를 확인해 주는 그런 편지 같은 형식은 이제 더 이상 받지 그 이민국에서 정식으로 고려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새로운 일들은 뭐냐면 이제 가끔 그 다른 분한테 돈을 꾸든지 이렇게 해서 뱅크에다가 이제 럼섬으로 한꺼번에 이제 큰 금액을 디파짓을 했다가 그냥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빼버리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민국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그 뱅크 어카운트의 트랜잭션 레코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런 충분한 금액이 있다라는 그런 레코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돈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넣었다 빼는 거라면은 다른 조인트 스폰서, 영주권 할 때도 이제 자기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3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스폰서를 받아서 재정 보증을 하는데요. F1을 준비하실 때도 이렇게 간략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비이민 비자에 대한 재정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제 신분증과 택스 보고서, 또 그분들도 뱅크 레코드, 그냥 단순한 밸런스가 아니라 뱅크 레코드라든지 자산이 있다라든지 또 본인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여줘서 이민국이 납득을 할수 있어야 그 F1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했던 케이스도 보면 한국에 이제 남편이 돈을 벌어서 보내는데 썸화 한국에 있는 구좌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기 때문에 여기 뱅크 레코드에는 굉장히 미니멈한 트랜잭션이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환율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정산을 아주 까다롭게 정확하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한 기혼 여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을 공립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참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준비를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항상 이제 F1을 쉽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른 옵션도 본인에게 가능한지 살펴보시는 게 옳은데 자격 조건이 맞는다면 H1B라든지 이렇게 취업 비자 같은 것을 준비를 하셔서 B2로 있으시다가 H1B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그 이제 4월 달부터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H1B 신분이 시작되는 때가 10월이기 때문에 그런 갭 피리어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물론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기 전공이라든지 백그라운드와 맞고 또 기꺼이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장 바람직하고 그 편리한 것이 이제 E2 비자입니다. 사업 비자인데요. 사업 비자 리퀘어먼트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많은 분들이 뭐 20만 불을 해야 된다, 뭐 10만 불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사실 뭐 정확한 금액이 픽스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the more the better긴 하지만 상당한 금액에 투자를 하고 또 그냥 겨우 가족들이 인베스터의 가족들이 살수 있는 정도의 마지널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제 이 E2 비자의 경우도 점점 이민국이 까다로워져서 그 있는 비즈니스를 기존의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에는 셀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특히 또 이제 고용주로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페이를 했다든지 그런 페이롤 택스 레코드 같은 것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잘 확인을 하시고 또 본인이 이 비즈니스를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퀄리피케이션하고 어떻게 해서 맞을 수 있는지 또 E2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좀 제대로 된걸 하려고 그러면 규모가 커지는데 부담이 커지는데 50% 이상만 가지게 되면은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의를 하시고 돈이 올수 있는 그런 소스, 펀드 같은 거를 프루브할 수가 있고 증여에게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에서는 큰 돈이 뱅크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여세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면은 뭐 집이 있다면 집에 어떤 론을 융자를 받으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서류를 해서 내시면은 애니타임 접수하실 수가 있고 또 가족들과 스테이하면서 그 합법적으로
계실 수 있고 또 다른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도모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플렉서블한 여유가 있으시다면 E2 비자의 옵션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